그때까지 가면 다시 원금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가 8천억 원 넘게 팔린 이 펀드 투자자들이 원금을 모두 잃거나 원금 전액을 날리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볼 상황에 처했습니다. 피해자 수 3,200여 명. 가입 금액은 무려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치매 할머니를 DLF에 가입시킨 하나은행 지점의 담당자는 투자 전문 자산관리사인 PB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전화방송사인데 100장이 있습니까? 고위험 펀드 상품은 모두 PB들이 판매했습니다. 다시 온다던 담당 PB는 그대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지점 측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나은행 홍보팀 있습니다. 네. 그쪽 통해서 다 이렇게 접촉 주셔야 돼요.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치매임을 인지하고도 상품을 파셨으면 이건 굉장히 좀 비도덕적인 처사가 아닐까. 제가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말씀 못 드립니다. 치매 할머니까지 가입시킬 정도로 왜 PB들은 무리한 판매를 했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체 지점들을 순위를 매겨서 하위 10% 지점장을 무조건 자르거든요. 해마다 지점장들은 안 하면은 내가 잘리니까 이거는 손님 뭐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 따지질 않아요. 그러면 무조건 팔아요. 은행 본점 차원에서 DLF 상품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일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이 높은 직원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은행 내부에서 실적 압박이 심한 탓에 마구잡이 판매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은행은 6개월 단위로 통상 KPI라는 평가를 받고요. 그게 이제 지점 단위로 보통 이루어지고 각 지점별로는 6개월 단위로 목표가 이룹니다. 뭐 손익을 얼마, 그러니까 얼마를 벌어라. KPI에 이제 목숨을 걸어요. 왜 목숨을 거냐면 KPI 결과를 가지고 이제 본인의 어떤 인사 고과 결정이 되거든요. 우리 은행의 직원 평가 점수 가운데 유독 높은 것이 바로 비이자 수익입니다. 펀드나 방카시론 같은 경우에는 은행은 뭘 하냐면 그걸 판매해주고 판매 수수료만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금 운영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죠. 왜냐면 자기들은 그냥 팔고 이 운영은 다른 회사가 하는 거니까. 대신에 팔아주는 수수료만 은행이 먹기 때문에 펀드를 팔면 플러스 10점, 불안전 판매가 적발되면 겨우 마이너스 2점에 불과합니다. 하나은행 역시 비슷합니다. 펀드를 팔아 비이자 수익을 높이면 130점. 소비자 보호 점수는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심지어 PB들은 소비자 보호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DLF 사태로 징계를 받았다는 우리은행 직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오히려 높은 실적을 인정받아 승진했습니다. 첫 번째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아니 저는 인턴 때는 거절할게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고객님 인사님 이번 주 할머니 없으신 네, 거예요? 네네. 불안전 판매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가신 거 죄송합니다. 불안전 판매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약 1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지점. 판매를 담당한 PB는 현재 부지점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위에서 압박이 좀 있으셨나요, 시은님? 실적 압박이 좀 몇 가지 말씀만 좀 해주세요. 인간 펀드 인정하세요. 당사자시니까 몇 가지. 아니요. 그 당시 불안전 펀드 좀 인정하세요. 아니요, 인정 안 하니까요.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엄청 힘들어요. 안 나오는 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현재까지는 나오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떨어지는데 사실 판매자료는 다 이런 대로 이제 까야 돼. 안 그러면 다 죽어.
라임 사태를 키운 또 다른 주역이 신한금융투자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자산 운용이 모은 투자금을 담보로 거액을 투자해주는 TRS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한금융투자 PBS에 있는 그 직원이 형, 그러면 대신증권에서 펀드를 만들면 우리가 TRS 구조를 할게. 일단 TRS는 우리나라에 없던 거였어요. 이 구조 자체를 아는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신한금융투자, 너희가 TRS 써줘. 그래서 우리 펀드 이렇게 만들게. 이게 처음에 나온 게 테티스 1호 타이탄 1호였어요. 투자자로부터 모은 라임 펀드를 담보로 잡고 신한금융투자가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을 대신 사주는 계약입니다. 사실상 펀드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해주는 셈인데요. 신한금융투자는 대출 이자도 받고 투자에 성공하면 이익도 나눌 수 있어 손해볼 게 없는 계약입니다. 솔직히 PBS도 갑이에요. 얘네들이 다 자주 유지하는 시장인 거예요. 판매사와 증권 PBS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밀어주면 얘네들한테 줄 세우는 거예요. PBS 애들이. 우리가 너네 제대로 한번 키워줄게. 그런데 다만 돈 벌면 우리 수수료 제대로 줘야 되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은 투자에 실패할 경우 일반 투자자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신한금융투자 등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먼저 투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원래 감당해야 할 손실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수익이 생길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수익이 안 생기면 이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금융기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당연히 펀드 투자 상품에다가 자신들도 투자를 하고 투자 수익을 얻어가는 건데 자신들만 변제를 받겠다 우선적으로 보험금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불공정한 경기가 되는 거죠. 대신증권 내부에서는 TRS 계약의 위험성을 인식해 판매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 정책이 작년 2017년 여름부터 아예 레버리지 상품 팔지 마라. 고객한테 올라갈 때는 좋은데 빠질 때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야. 리스크 관리 차원에 팔지 말아야 돼서 제가 아예 다 막은 거예요. 싹 막았는데 이제 워낙 그 장기정장이나 이런 사람 신봉자고 그동안 신뢰가 있었고 네. 수익도 좋았었어요. 네. 18%. 네. 말을 안 들었어요.